알기 쉬운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에 좋은 운동법입니다. 오십견은 유착기와 해동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착기에는 수동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아프지 않은 부위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용해 아픈 부위의 근력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로 시계추 운동입니다. 시계추 운동은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모두에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책상이나 식탁 위에 오른쪽 팔을 올려 몸을 지지합니다. 무릎은 책상 높이에 따라 편안하게 구부리고 허리를 아래로 숙여줍니다. 반대쪽 팔을 최대한 아래로 늘어뜨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앞, 뒤로, 좌우로 흔들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360도 원을 그려줍니다. 한 방향에 15회씩 30회 실시합니다. 반대쪽 팔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두 번째로 수평 내전 운동입니다. 아픈 쪽 팔을 건강한 쪽 팔꿈치에 올립니다. 몸은 회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서서히 잡아당깁니다. 20초씩 3회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굴곡 운동입니다. 벽을 짚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붙인 채 어깨는 최대한 힘을 뺍니다.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으면 어깨가 스트레칭 됩니다. 20초씩 3회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외전 운동입니다. 벽 옆에 90도로 서서 아픈 쪽 팔을 가능한 만큼 최대한 올려 벽을 짚습니다. 이때 팔꿈치는 쭉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벽에 붙인 채 어깨는 최대한 힘을 뺍니다. 벽에 붙인 손의 위치를 고정한 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앉아줍니다. 20초씩 3회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인해 근육과 인대가 굳어 어깨의 운동 범위가 좁아져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는데, 약화된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켜 본래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시계추 운동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노머니 운동인데, 이것은 돈 없어 하는 동작과 비슷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가슴을 바르게 편 상태로 바르게 섭니다. 팔과 몸이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팔꿈치를 굽혀줍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팔꿈치는 몸에 붙인 채로 팔만 몸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려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팔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노머니 운동은 라운드 숄더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모두 통증이 심해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증을 참고 억지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먼저 치료를 받아 운동을 할 수 있는 어깨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